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자, 2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래세차사운용의 우리 김수정 매니저님과 이제 글로벌 ETF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서 보셨다시피 그 게임은 아편이다. 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게임 대회 나갔는데 그 아편을 피고 온 건 아닌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예, 오늘 김수정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왠지 오늘 주제가 글로벌 ETF, 뭐 ETF 트렌드 그렇거든요. 네. ETF 그러면은 저는 미국 ETF 정도는 좀 익숙하긴 한데, 그렇죠. 글로벌 ETF 트렌드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고 저희가 왜 봐야 될까요? 우선 글로벌 ETF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어떤 테마가 트렌드를 탈지, 어떤 테마가 트렌드가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2018년도 11월에 페이서라는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처음으로 물류창고 ETF랑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 리츠 ETF를 출시를 했었어요. 2018년에요? 2018년 11월에. 느낌만 들어도 대박 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죠. 대박이 났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말부터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아직도 계속 대박을 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때 저희가 그걸 알았다면 저희도 같이 대박을 쳤겠죠. 아, 그 ETF 자금이 몰리는 거를 아니면 ETF가 나왔다는 거를 미리 좀 네, 알았다면 나올 때 알았다면 네.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한 번만 이랬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ETF 시장을 봐왔으니까 네. 2019년도 3월 달에 전 세계 처음으로 5G ETF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박이 났나요? 그렇죠. 2019년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기억하죠. 네, 2019년도 네. 잘 안 나오네. 네, 2019년도 중반부터 후반까지 5G가 되게 트렌드 키워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리자면 2019년도 4월에 UFO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우주 ETF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찾으러 가는 ETF였나요? 네. UFO면 그냥 이름만 UFO인 거죠? 네, 그러니까 티커가 UFO고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퓨어퀘어 스페이스 ETF인데 그 ETF가 나왔었던 걸 그때 알았으면 미리 뭔가 트렌드를 알 수 있었겠죠.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사실 사회가 뜨거웠던 게 5G였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 지금 뜨거웠던 거는 또 우주인데 이 ETF가 먼저 출시되면서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매니저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2021년 지금 어떤 ETF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월간으로 어떤 ETF들이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제 자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2020년도 7월 달에 나왔던 ETF를 쩌르륵 보면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도 있었고 델타 변이 확산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TF 시장에서는 테마나 액티브 ETF, 혁신 테마가 여전히 핫하게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연준의 테이퍼링 소식이 들리면 인컴형 자산 ETF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시장과 합쳐서 보면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지 앞으로 2021년, 2022년까지도 어떤 테마들이 얘기가 될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테마주네요. 안 좋은 테마주가 아니라 미리미리 좀 유행과 네. 성격을 알려줄 수 있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글로벌 ETF 플레이어들이 워낙에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 테마를 선점을 해서 내는 것도 경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치열하게 합니다. 이 맞아요. 테마 아니면 네. 이 섹터 아니면 네. 이 기업들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저희 ETF를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제가 네. 자산운용사를 다녀봤는데 네. ETF 상품 만드는 팀들이 이걸 만들어서 많이 팔면 자기 성과 좋아지고 인센티브 많이 받으니까 어떤 주제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네. 미래에 어떤 게 올지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출시되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좀 가져올 수 있다. 네.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출시되는 상품들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셔도 좋고요. 네. 예. 그러면 뭐 저희 이쯤에서 항상 이런 질문 드리죠. 자, 그러면 최근에 새롭게 출시되거나 뜨고 있는 ETF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정말 물어보는 것 같네요. 7월달 거를 지금 6월부터 7월까지를 말씀드리면 네. 바이오테크 ETF들 생각보다 많이 출시됐고 여러 개가 출시가 됐었고 바이오테크 예, 예. 네, 테크? 바이오 예. 기기, 헬스케어 기기 그다음에 뭐 바이오 레볼루션 이런 이름 갖고 있는 ETF들이 출시가 됐었고 그다음에 가장 저희 눈길을 끌었던 건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됐죠. 메타버스 ETF요? 네. 저희가 메타버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게임 아니냐, 뭐 하드 로블록스가 인기가 네, 있어서 그렇죠. 그런지 게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메타버스 ETF에는 어떤 게 좀 많이 담겨 있나요? 사실 이 메타버스 ETF가 나오기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게 라운드 힐이라는 자선용사에서 출시를 했는데 이 자선용사가 어떤 자선용사냐면 작년 6월 달에 스포츠 베팅 도박 ETF를 출시를 하면서 되게 회자가 많이 됐던 도박 ETF요? 네. 그런 것도 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미국은 가능합니다. 아, 도박 ETF. 티커가 배츠예요. 배츠. 그러니까 배팅한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출시했던 운용사에서 이제 메타버스 ETF를 출시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는 중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워낙에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정의를 했는지부터 어떤 종목을 포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테마를 나눠가지고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얘네가 과연 메타버스라고 ETF를 나왔는데 네. 어떤 종목을 넣었을까, 뭐 몇 퍼센트 비중을 넣었을까 네,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신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우선 그 화면 보시면은 이 메타버스로 흔히 회자되는 레디 플레이어 원과 매트릭스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메타버스 생각하면 게임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이 운용사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면은 게임 회자들만 생각을 할 거다. 근데 우리는 메타버스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게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것도 아닌가 보네요.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라운드 힐이라는 자선용사에서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 사용했던 이제 그 인덱스 만드는 인덱스 크리에이터가 이제 볼 메타버스 인덱스를 추종을 하는데 이 볼 메타버스 인덱스를 만든 사람은 매튜 볼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2017년도 18년도부터 해왔던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를 정의를 하는지 메타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요 ETF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그럼 이분은 메타버스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 단순히 게임이라고 보기에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 수준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블록스라던가 뭐 포트나이트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적절한 예시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게 중점적으로 이제 이 ETF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를 비교하는 거를 인터넷과 비교하고 있네요. 네. 인터넷이 왔을 때 정도의 충격이 뭐, 네, 올 거다 그렇죠. 뭐 이런 뜻이겠죠? 네네. 뭐 그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이 ETF 운용사는 네. 그 ETF 운용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종목 비중이 달라지고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서 네네. 이 개념을 조금 먼저 말씀드릴 거고 우선 그 볼 메타버스 인덱스 를 만든 이 매튜 볼이라는 사람은 메타버스를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제한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 같은 거는 로그인을 하고 그 게임을 플레이할 때만 저희가 게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메타버스는 무제한으로 이어지고 로그인, 로그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부팅, 끝, 잠시 멈춤 이런 게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평행 우주를 만든다는 네, 거죠. 뭐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들어갈 거죠. 건 안 들어갈 건 굴러가는 우주. 굴러가는 네 현실 가상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네. 현실에서 경험하는 걸 모든 걸 다 가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는 저희가 가치를 창출해서 그 부가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같은 유니버스 안에 있어야지 경제 활동이 돌아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었을 때 그 부가가치를 거기 안에 있는 유저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진정한 메타버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게임할 때 보면 제가 게임 안에서 만들었던 아이템 잘 팔렸거든요. 잘 팔리고 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한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네요. 그거랑 더해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이제 데이터 기업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포트나이트 하시나요? 저는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아, 포트나이트. 네, 포트나이트에서 좋아합니다. 총
통에 입힐 수 있는 건스킨을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한테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로블록스 같은 데서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로켓리그라는 자동차 게임에서 내가 플레이를 하는데 거기에 쓸 자동차를 로블록스에서 산다던가 그러니까 네트워크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현재 사회하고도 바깥에 있는 외부 사회하고도 완전히 네. 연결돼 있는 그리고 네트워크들끼리도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메타버스라고 이분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정의로 만들어 놓은 인덱스 이름이 아까 전에 볼 메타버스 인덱스였거든요. 네. 자기 이름 붙여서 인덱스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네. 아까 볼씨라고 하지 않았나요? 돼요. 원래 그렇게 만드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유명한 인덱스 크리에이터들, 인덱 지수 사업자들이 당연히 있고 미국에. 예, 예.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회자가 된 지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을 찾아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 인덱스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런 정의 하에서 메타버스가 네. 이렇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고,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을 좀 편입했는지, 뭐 아니면 어떤 산업을 편입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이 ETF의 구성 요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마별 비중인데, 그림 보시면, 예, 예. 네. 컴퓨팅 컴포넌트가 27%, 클라우드 솔루션스가 23%, 게이밍 플랫폼이 19%,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는 게임이 거의 다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 뭐 세계를 크리에이트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뭐 반도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매니저님, 네. 저희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면 안 되고 컴퓨팅 컴포넌트하고 그 클라우드 솔루션 좀 마음에 안 들게 다 잉글리시로 되어 있거든요. 약간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기업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컴퓨팅 컴포넌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엔비디아.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 반도체 넣고 뭐 하는 그런 기업들. 네. 이 메타버스를 뭐 TSMC도 포함되어 있고요. 요 ETF에서 제가 기업 예시를 들어드리면 요 컴퓨팅 컴포넌트가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컴퓨팅 컴포넌트라는 거는 메타버스를 이 메타버스 자체 그 회사가 아니라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한 재료를 넣는 네, 그런 회사들도 네. 메타버스 회사다. 네. 라고 이 ETF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 네, TSMC가 들어가 있고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겠네요. 아니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항의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래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stly라는 미국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높은 비중으로 예. 얘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마존이나 뭐 네, MS 그런 회사들은 근데 퓨어 플레이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예, 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퓨어 플레이어를 꼽아가지고 이제 ETF에 넣어놨다. 종합 회사가 아니라 아예 이것만 네. 하는 회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커지면은 아예 매출액이 완전히 움직이는 퓨어한 회사들 그쵸. 위주로 넣었다는 거죠. 네. 정말 메타버스 그 자체에 집중한 회사만 넣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가 게이밍 플랫폼인데 게임이군요. 네, 오늘 아까 전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텐센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편 파는 회사에 넣어서 되겠습니까? 아편 파는 회사? 아니, 아편 파는 회사요? 예. 중국에서 아편 파는 회사라고. 근데 이게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의 지분을 한 40% 정도 텐센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하고 있죠.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액티비전 네. 블리자드 지분도 5% 정도 갖고 네, 있고 네. 지금 블리자드 집 난리 났습니다. 네. 그렇죠. 난리 났죠. 그리고 유니소프트 지분도 5% 정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시황적으로 이제 회자가 많이 되는 종목이긴 한데 예.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이제 게이밍 플랫폼에 이제 대표적인 주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비소프트도 사실 난리 났는데 이쪽은 저희 지금 다 난리 났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게임 좀 난리 났긴 한데 그런 업체들도 주로 좀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런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회사인 TSMC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3D 프린팅 및 AI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도 들어가 있는데 네. 그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설명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3D 프린팅을 위한 도면을 AI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어도비처럼. 네, 일러스트레이터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인터넷에 뭐 검색해 보시면 잠깐 멈췄는데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블루프린트 도면 그렇죠. 도면 만들어주는 회사 도면을 AI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 그 도면을 또 AI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 네.
쉬운 회사네요. 예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예. 그런 회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비디오 게임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유니티라는 회사도 굉장히 유명하죠. 유니티도 유명하죠. 네, 네, 그 회사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인덱스를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종합 사업자들은 다 빼고 정말 근데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긴 하네요. 네. 정말 퓨어하게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만약에 커질 경우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수 있는 회사들을 모아놨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사실은 이 메타버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ETF는 그걸 해석하고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 인덱스 지수 사업자가 보는 방향으로 이게 운용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볼 인덱스를 만든 그 볼 매스 볼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ETF가 나왔고 이런 ETF는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것 같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타버스의 국가별 비중도 차트에 보이는데 네, 미국을 한 80% 넣네요. 네. 너무 자국이죠 아닙니까? 네, 미국 ETF들은 대부분 미국 비중이 이 정도 됩니다. 원래 네, 이 정도 돼요? 네. 워낙에 본인들 기업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건지 예,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바다 건너는 나라에는 그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SK 좋은 기업들 많거든요. 제가 전화를 네,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한 개 좀 넣어주시고요. 네. 요 지금 만들어놓은 이제 메타버스 ETF 어떻게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나 뭐 요즘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나온 메타버스 ETF이기 때문에 아니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였군요. 그럼요. 안 따끈따끈하면 안 가져왔을 거예요. 아, 예, 예. 정말 따끈따끈하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회전을 많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앞으로 뭐 수익률이라든가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이 메타버스라는 성격으로 미뤄보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있으면 우리 캐시 우드 누나가 왠지 한마디 하시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 누나 스타일상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던데. 저도 그 누나 되게 언니 되게 좋아하는데. 아 언니시죠? 네, 되게 좋아하는데 언급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관심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왜냐면은 사실 이게 만약에 이 매스 볼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차세대 인터넷 정도가 되면 지금 저희가 어쩌면 10년 전에 엄청난 트렌드, 메가 트렌드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차세대 인터넷만 되면은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 근 100년 내 최고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이면은. 근데 보통 이제 테마, 혁신 테마 ETF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좋아하라 하고 캐시우드 언니도 그런 부분을 좋아하라 하시니 언급할 수도 있고 뭐 기대해 볼 수도 있죠. 예, 그럼 메타버스가 꿈꾸는 게 참 정말 크다고 생각되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안의 부속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세계를 뒤바꾸는 인터넷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그걸로 지금 전망한다. 이분 같은 경우에 네, 이분도 그렇고 이 운용사도 그렇고 운용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출시를 한 거죠. 저희가 그럼 다 같이 누워서 잠옷 입고 밖에 안 나가면서 머리 이거 박고 있는 시대가 진짜 오는 겁니까? 눈에 뭐 쓰고 있던지? 그 인셉션 같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약간 라고. 상상력을 가진 네, 그 ETF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매니저님, 뭐 저희가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이 뭐 한정적이니까. 네네. 저희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머니 무브, 우리 돈이 움직이는 걸 맞아요. 체크하려면은 글로벌 ETF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좀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는 글로벌 ETF 자금 플로우를 보는데 자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산군별로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그다음에 섹터별로 자금 플로우를 네, 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언제나 궁금하거든요. 네.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 자산 배분을 ETF를 통해서 하는 미국의 대형 운용사들은 돈을 어디에 넣을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고 지금 글로벌 주식 흐름을 봐주시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이 30% 정도를 차지하는 MSCI EM 지수 추종 ETF로 자금은 오히려 유입되고 있다. 적감에서 오히려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만 야수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글로벌 미국에서도 지금 그쵸, 많이 떨어졌다고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
뭐 EMT 수에는 이제 중국, 한국, 뭐 대만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중국이 28.8%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꺾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업데이트를 이거는 어제까지 업데이트를 한 데이터니까 네. 오히려 자금이 소폭 들어왔다. 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중국 뭐 의견 하향하고 중립으로 하면서 오히려 빼라 그러고 있는데 가격이 빠졌으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살 때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오신 거죠. 네. 그리고 저 지수 자체에 한국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저 자금은 중국을 살 때 한국도 같이 사는 거 아닌가요? 네. 무조건적으로 같이 사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긍정적이긴 한데 네. 지금 이번 그림 보시면은 코리아만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 중이라서 저 반칙 아닙니까? 반칙 한국만 빼는 거는? 근데 자금 규모가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EM 지수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예.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그 미국 분들이 좀 잘못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옆에 나라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두 번째 하락하는 게 코리아 ETF. 아, 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나머지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나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3대 지수를 제가 보는데 나스닥 100, S&P 500, 러셀 2000인데 네.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가고 있다는 거. 라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조금 빠지고 있고 몇 나스닥 번째 있는 거죠? 러셀 2000은 여섯 번째, 6번 그림. 여섯 번째, 예, 네. 제일 오른쪽 아래 있는 거. 네, 이제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하는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네. 야, 작년 연초에서 작년 연말에서 뭐 올해 연초까지 러셀이 그렇게 달리더니 다 온 것 같다 싶더니 역시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현재는 이제 아직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제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번째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는 뭔가요? 어딘가요? 네 번째 S&P 500입니다. 아 그게 S&P 500인가요? 네, S&P 500 추종하는 ETF. 와 자금이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그 연준 얘기 다음에 더 잘 들어오고 있어서 6월 기준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얘기한다면 오히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네. 흔들리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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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 테이퍼링 빠지면 좀 사고 얘기를 해서 좀 빠지게 만들어줘라 뭐 그런 느낌으로 약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ETF 자금 흐름을 저 머니무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머니무브를 알 수 있다는 건데 네. 요런 자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뒤에 또 있나요? 뒤에 다 있는데 사실 네. 요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아, 몇 개만 보여주시죠. 네,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 우선 금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금, 네. 네. 금 ETF 요거는 실물 금을 담는 ETF고요. 저 네. 뭐로 담는데 몇 번째 겁니까? 1번 그림. 첫 번째 그림. 네, 첫 번째 네. 그림. 최근 다시 높아진 변동성 때문에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 시계를 길게 그려보시면 그렇게 많이 유입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빠졌네요. 많이 빠졌다가 소폭 들어온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뭐 리스크들이 많잖아요.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뭐 모두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에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뭔가 안전자산을 완벽하게 선호하는 중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은 주식 저는.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네, 있는 네. 편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물류창고 리츠 ETF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 11월에 나온 거 5번 그림 봐주시면 되는데 자금 흐름 5번. 그 누구보다도 잘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저 네, 그 차트죠.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미국은 혹시 아파트는 없습니까? 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 ETF.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파트 ETF는. 네. 없고 리츠 없나요? 인덱스 안에 아파트 지수가 들어 있어서 예. 리츠 인덱스를 사시면 이제 아파트도 같이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아까 글로벌 ETF 보여주셨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미국 그 3번 그림 봐주시면은 이게 제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ETF를 한 10개, 20개 정도 자금을 합쳐놓은 그림이거든요. 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말고. 그러니까 맨 왼쪽에 밑에 그림. 아, 맨 왼쪽에 밑에 그림. 예. 3번. 예, 예. 네, 그게 이제 자금이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왼쪽에서 아래 그림? 예, 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제 꺾였다가 올라갔다 꺾였다 올라갔다 하는 중이죠. 저기가 부동산입니까? 네, 부동산. 미국 대표 리츠 ETF 한 10개 정도 제가 더해 놓은 거라 이게 네.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라고 말할 때 살 걸요. 아직도 저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 3분 남았는데 네. 뭐 한두 개만 좀 더 보여주시죠.
그리고 한 개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섹터별로 제가 자금 플로우를 보는데, 네. 이 헬스케어 섹터로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해서. 헬스케어. 네. 이제 바이오테크 ETF들도 이제 여러 개 나오고 있고, 바이오테크 섹터 ETF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헬스케어 전체 섹터로도 자금이 원래는 코로나 끝나고 쭉 빠지다가 다시 들어오는 중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쪽에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좀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전자 공학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유전자 공학 회사라든가 아니면 원격 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헬스케어 기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줌 같은 거의 원격 의료 버전으로. 네, 뭐 그쵸. 보면서. 네. 실제로 그게 만약에 통과가 어느 정도 돼서 할 수 있다면 정말 편해질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 미국은 법적 그 코로나 때 이거 얘기하면 또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코로나 때 법을 개정을 했어요. 원격 의료를. 미국이요? 네. 네.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하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원격 의료 관련되어 있던 주식들이 막 다 올라가고 그랬던 게 이제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얘기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해서. 아, 예, 몇 분 더 있으니까. 예. 아, 네네. 그런 법안이 바뀐 게 이제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따로 있어요. 알고 네, 계시겠지만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하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미국은 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주마다 이제 원격 의료가 중요한 건 미국에서 보험을 처리해주냐 안 해주냐가 중요해요. 국민 건강 보험이 없잖아요, 미국은. 원격으로 하는데 의료보험 안 해주는 건 반칙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거는 보험회사들 마음이고 그다음에 네.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원격 의료를 너가 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이거를 가서 진료 받은 거랑 똑같이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는 주들이 있고 그런 법안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주들이 있는데 그 법안을 채택하는 주들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뭐 제한, 제재 이런 것들 다 풀어줬죠. 만약 그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대부분 병원 갈 때 정말 심각하게 아픈 건 당연히 병원에 가야겠지만 되게 가볍게 약만 받는 경우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로만 여쭤보고 이제 그럴 때는 원격 의료가 굉장히 많이 크게 확장될 수도 있겠네요.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상황이 너무나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다 오기도 했는데 병원 갈 거면 차 타고 한 시간 가야 되는 동네도 있고 30분 가야 되는 동네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건물마다 막 병원이 있지 않아요 절대. 네, 땅이 넓죠. 부럽습니다. 네, 땅이 넓고 네. 그리고 의사 수도 이제 인구수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국가 네. 중에 하나라서 이제 원격 의료를 이제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 명까지 얘기를 하면서 원격 의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네. 오, 그 형이 그런 일도 하시네요. 그런 일도 예, 하셔야죠. 네. 주로 좀 엉뚱한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너무 그런 일을 안 하시면 예, 발전적인 일도 하시는 거 네네. 원격 의료 사실 뭐 저희도 좀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잘 좀 됐으면 사실 막 밀리지 않고 종합병원 한 번 가면 막 두 시간씩 기다리잖아요. 좀 그런 거 좀 없이 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매니저님 오늘 잘 들었고요. 특히 메타버스 이야기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메타버스 ETF가 등장을 했다. 네. 앞으로 정말 인터넷에 버금가는 변화가 올지 메타버스 하는 분들은 인터넷 다음으로 오는 메가 충격이라고 하니까 정말 뭐 그 정도 되는 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이제 글로벌 ETF를 말씀해 주신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디지털 솔루션 팀 김수정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3부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시죠. 오늘도 미국 주식 한번 재밌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